우리 동안거 기간에 지금쯤은 이 오늘 4회차죠? 3회차예요. 아직까지는 기운이 안 떨어지겠다. 4회차, 5회차가 되면 기운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차츰 요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발심을 잊지 말아라 했는데 갈수록 초발심을 자꾸 잃어가요. 100일 동안 초발심을 안 잃어야 되는 거죠. 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자꾸 내 기운이 꺾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데 덩어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 놓는다라는 거죠. 스승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금 이 동안 그때 기도 올리고 있는데 자꾸 꺾인단 말이죠, 기운이. 그러니까 뭐 이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제가 동안거 시작할 때 이렇게 뭐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할때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한 해, 두 해, 3회차 하고 4회차 되면 막 꺾여요 이제 지금. 오늘도 기운이 제법 꺾였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3회차부터 꺾이면 4회차, 5회차는 확 꺾여요. 요런 거요? 요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동안 것 동안에 어지간하면 성을 안 내려고 들고. 그거는 조금 참아야 돼요. 우리 성 완전히 내지 말라고는 않게요. 성을 탁 내더라도 내갖고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야 돼. 우리가 시험지가 들어오는데 성낼 시험지가 들어와요. 뭔가 화내야 되는, 요런 게 돌아오는데 이것이 화, 낼 수밖에 없는 거를 시험지를 주니까 또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딱 해놔놓고 니를 딱 보고 있는 기라 해야 돼. 얼마 만에 빨리 돌아오냐 이거죠. 우리는 잘못된 거를 찾게 하는 거죠. 잘못된 거를 찾게 해서 찾고 나니까 그때는 확 나와야 잘못된 걸 찾지요. 숨겨놓은 걸 꺼내게 한단 말이죠. 공부하다가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니는 이제 공부된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딱 이래 새침이 뛰니까 확 나오게 해요. 흔들어가. 니 속에 숨구멍하라는 거죠. 꺼내갖고 이걸 다스려봐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지 주면은 불합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니 안에 숨겨놓은 걸 끌어내는 거죠. 나쁜 버릇을. 끌어내가지고 이걸 정리하게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 공부 속에서 조금 하고 보니까 그러죠. 공부하면 절대 나쁘게 하려고 시험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내가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얼른 돌아오는 게 공부가 많이 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길게 오래 가면 이제 가지고 안 돌아오잖아요. 네가 공부가 안 돼갖고 생떼 서는 거니까. 잘못된 게, 이거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그때는 한대 맞아요. 요거?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내가 확쓱 나도 빨리 돌아오는 지혜로. 그거는 아주 비굴한 게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면서, 내가 성을 안낼걸 냈다. 이걸 다시 찾아서 조금 더 만지고. 조금 더 만지니까 막 달라지는 거죠. 요런 것들. 이제는 사회로도 썩 내지 말고, 썩을 놔도, 이거는 내가 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썩이 나더라도 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고 또 사회를 보고, 또 썩이 나더라도 얼른 돌아와서 또 사회를 봐야 되고, 요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이걸 지금 사회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사회가 잘못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라고 잘못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주위 사람이 잘못된 걸 내가 본다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사회가 모두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노력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죠. 그렇게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 사회에 조금씩이라도 모범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노력하는 속에서 복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막 사는데 절대 힘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동학의 기간에 요런 초발심 잊지 말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열중합시다. 어?